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 595일째입니다. 수능 영단을 암기해가지고 이 암기한 영단어를 영작에 써먹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요. 동사 부분을 찾고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어법에 맞는 우리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가 뭔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1번.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더욱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서 쓰고 다시 쓸 때 통찰력이 찾아온다.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자, 뭐뭐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부사절이죠. 예, 놔두고 주절에 먼저 동사를 찾아보면 찾아온다. 이거 동사죠. 찾아온다. 현재 시제입니다. 주어는 통찰력이죠. 통찰력이 찾아온다. 이렇게 가면 되죠. 현재 시제로. 자, 그리고 여기 뭐뭐 할 때 때를 나타내는 이 부사절에서 주어는 동사는 쓰다 다시 쓰다 쓰다죠 쓰다 쓰도 쓰고 다시 쓸 때 쓰다 다시 쓰다 이 부분이고 주어는 당신이겠죠 당신이겠죠 당신이 쓰고 다시 쓸 때 자 뭐를 자 목적어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자, 노력하면서, 뭐뭐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분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뭐 하면서, 그럴 때. 자,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try to. 분사로 연결을 하면 되겠고, 더 가까워지다. 가까워지다. 뭐뭐 해지다. 이런 표현을 알면 되겠고, 말하고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영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comes.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동사죠. comes. 온다. 아마 이 찾아온다 이걸 이렇게 comes로 쓴 것 같죠. 그러면 주어 자리니까 여기가 여기 주어로 당연히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와야 되겠죠. 통찰력은 오늘 학습했죠. insight 이거 쓰면 되겠죠. insight comes. 자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you고요. when you 당신이 뭐뭐 할 때 자 쓸 때 쓰고 다시 쓸 때 그래죠. 다시 쓰다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rewrite 이렇게 하면 되죠. rewrite.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여기, 분사 표현으로 해가지고, 노력하면서,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럴 때, try to 쓰면 되죠. try to. 분사를 만들면 되겠죠. trying to. 자, get. 더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할 때, 가까워지다라는 표현, get plus 형용사 그러면, 뭐 해지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get close. 이렇게 하면, 가까워지다인데, 이제 더욱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get clos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비교급으로. get closer. 뭐뭐에 그럴 때 to 쓰죠. 말하고자 하는 것.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써야 돼요. you want to say 그러면 당신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 그래야 되겠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쓰면 되겠죠. when you want to say.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통찰력. insight. in. 자, 오늘 학습한 단어. insight. 통찰력. 식견. insight. 얘가 comes, 오죠. when you write and 다시 쓸 때, rewrite. W-R-I-T. rewrite. 자, 뭔 말하고 노력하면서, trying to. trying to. 자, 더 가까워지려고, get closer. get closer. 이렇게 하면 되죠. closer. C-L-O-S-E. 요걸 비교급 만들어가지고, closer. get closer. 뭐뭐에, to 쓰고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 말은, 뭐뭐 하는 것,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what you want to say, what you want to say. 자, 이렇게 하면 되죠. insight comes when you write and rewrite, trying to get closer to what you want to say.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 전문가는 나의 듣기에 이상이 없다고 나에게 말해줬다. 자, 동사 부분이 말해줬다, 말이죠. 말해줬다. 과거 시제죠. 말해줬다. 주어는 그 전문가죠. 그 전문가가 말해줬다. 나에게 뭐라고, 뭐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긴 문장이 되겠죠. 뭐뭐에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다, 없다. 뭐뭐가 있다, 없다. 표현 쓰면 되겠죠. 이상이 없다. 어디에 이렇게 뭐뭐에 이상이 없다. 뭐뭐가 있다 없다는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그 전문가고 말해줬다 과거시제로
told me 그랬어요. told me 나한테 말해줬다 말이죠. 그럼 여기 전문가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겠죠. 전문가는 이제 오늘 학습한 단어가 있죠. 예. specialist 이거 오늘 학습했습니다. specialist 물론 expert 이것도 있죠. expert 자, specialist는 이제 보통 자격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예, specialist라고 하죠. expert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어떤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엑스퍼트죠. 예. 자, 스페셜리스트가 나한테 말해줬어요. 뭐라고?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There is there라고 써가지고 이상이 없다. Wrong 있으니까 wrong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부정이니까 여기가 nothing 쓰면 되겠죠. There is nothing wro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s nothing wrong. 어디에? 뭐뭐 세글 때 with my hearing. 나의 듣기. 내 듣는 거, 귀, 청력 여기에 이상이 없다라고 예, 전문가가 말해줬다. 됐죠? 적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 specialist. S-P-E-C-I-A-L-I-S-T specialist. specialist. The specialist told me there is 뭔가 이상이 없다. Nothing wrong. No THIN. Nothing. Nothing wrong with my hearing. 이렇게 적으면 되죠. The specialist told m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y hearing.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 개울의 발원지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연중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닌다 그랬습니다. 자, 뭐뭐 한데 해놓고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 동사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 없다 라는 이 표현 있다 없다 현재 시제죠. 있다 주가 아름다운 연못이죠.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 어디에 그 개울이 바른지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접속사로 연결해 가지고 그 연못은 지닌다 이게 동사죠.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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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제 주어는 그 연못은 지닌다 다른 모습을 연중식에 따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지금 접속사 연결하기 전에 여기 앞에 그 아름다운 연못이 좋은데 지금 애쉬를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주어가 뒤로 밀려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보면은 애띠 뭐 어디 애란 뜻이에요. 애쉬 어디에 그랬습니까? 그 개울의 발원지에 의 오브 자 그 개울의 발원지에 이래 되겠죠. 지금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A beautiful 있는 거 보니까 연못 자리 여기는 연못 연못 오늘 학습한 단어 pond 표현 A beautiful pond 이게 주어고 is at the 자 여기 발원지란 표현 오늘 학습했죠. 발원지 그렇습니다. head 머리 있죠. 머리 발원지 저 위에 그 부분이에요. 예. 근원 이렇게 할 때 이제 head죠. 발원지 근원 at the head of the stream is a beautiful pond. 일반적으로 그 레이크도 있죠. 레이크도 호수란 뜻인데 연못 예,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레이크는 큰 걸 얘기하죠. 깊고 큰 걸 반드는 그 비교적 조금 작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개울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산에 개울의 발원지 이런 데는 보통 이제 판드가 있겠죠. 예. 자, 그러 놓고 여기를 지금 접속사를 안 쓰고 콤마 쓰고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했어요.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게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받아 가지고 이 연못을 받아서 이 위치로 써버렸습니다. and 해놓고 the pond로 연결하지 않고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했어요.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지닌다는 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뭘 갖고 있습니까? 다른 모습 그랬죠. a different 모습 그래야 되겠네요. 자, a로 시작하는 단어로 모습은 그렇죠. 외양, 외모, appearance 이거 쓰면 되겠고 자, 남은 말이
연중식에 따라 이 표현이 남았어요, 지금. 그렇죠? 연중식에 따라 이 표현을. 자, 연중식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해가지고 두자로 뭐뭇에 따라 뭐뭇에 따라서 이 표현 쓰면 되겠죠. 자,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 있죠. depending on 표현 쓰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여기 at the 발원지 근원 at the head of the 자, 개울, stream, stream, stream. is a beautiful, 주어동사가 바뀌어가지고, is a beautiful, 여기, 연못, pond. 얘가 위치로 받아가지고, which has a different, 자, 모습, 다른 모습, appearance, appearance, appearance. 자, 무엇에 따라 그럴 때, depending on, ending,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 depending on the time of year 연중식에 따라, depending on the time of year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t the head of the stream is a beautiful pond, which has a different appearance depending on the time of year.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다시 그 박쥐들에게 메아리로 되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분이 일단은 부딪히다라는 표현이 있고 되돌아온다 이 표현이 있죠. 되돌아온다 현재 시제죠. 부딪히다 현재 시로 가면 되고 동사가 이 부딪히다 주체가 음파죠. 음파가 부딪힌다. 그리고서 이렇게 접속사 연결해가지고 되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되돌아온다 박쥐들에게로 메아리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고 일단 주어는 음파죠. 음파가 부딪힌다 그리고서 되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영문 볼게요. 자, 음이죠. 음파 이래야 되겠네요. 스트라이크가 부딪힌다는 얘기니까 이게는 이제 이거 파란 말 음파 그렇죠? wave 이 표현했죠? the sound wave 자 strike the sound waves라고 복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the sound waves strike objects 물체에 부딪힌다 그리고 되돌아온다 다시 되돌아온다 이래야 되겠죠? to 뭐뭐에게로 말이죠? to the bats 박쥐들에게로 메아리로 여기 쓰면 되겠죠. as 메아리 이거 오늘 학습했죠. echo 이거 메아리 복수로 echoes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는 되돌아온다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be로 시작하는 걸로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맞고 튀어온다라는 그런 뉘앙스 쓸 때는 bounce가 있죠. bounce 그래서 다시라는 의미로 back bounce ba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bounce back 튀어서 다시 되돌아온다. 부딪혔다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bounce back to the bats as 자 여기는 메아리로 메아리 echoes 복수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The sound 음파 the sound waves wave 복수로 waves strike objects and 되돌아온다 bounce back bounce b-o-u-n-c-e bounce 자 다시란 표현 back b-a-c-k bounce back to the bats as 메아리로 메아리 echo ECHO 복수로 할게요. back echoes 이렇게 적으면 되죠. The sound waves strike objects and bounce back to the bats as echoes.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충고를 구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기꺼이 의지하나요? 그랬습니다. 자,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뭐뭐하나요? 기꺼이 뭐뭐하다. 이 표현이 얼른 떠오르면 되겠고. 현재 시제죠. 주어는 당신이죠. 당신은 기꺼이 의지합니까? 친구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충고를 뭐에 대한 충고? 이렇게 하면 되죠. 대한. 어떻게 달성할지.
뭘 어떻게 달성해? 당신의 목표를. 자, 이런 식으로 단어 배열하면 되겠죠.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Be willing to죠. 기꺼이 문마다. Be willing to. 의문문이니까, Are you willing to? 자, 여기 의지하다라는 표현 들어가면 되겠죠. 친구들한테. 의지하다. 이렇게 두 자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의지하다. 오늘 학습해죠. 의지하다. Turn to. 누구누구. Turn to 누구누구. 누구누구의 의지하다. 뭘 위해서, 뭘 얻으려고. 이런 표현이죠. For. 자, 충고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여기는 충고 자리죠. advice 쓰면 되겠고. 자, 오는 무엇에 대하여란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자, 달성하다 있고요. 너의 목표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신의 목표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란 표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how to achieve,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당신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요거에 대해 충고, 어드바이스를 예,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의지하느냐, turn to.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기꺼이 뭐마다, Are you willing to? willing. Are you willing to? 자, 의지하다, turn to friends. 뭐를 위해서 advice, advice, 뭐에 대해서? 어떻게 달성할지, how to achieve your goals. 자, 이렇게 하면 되죠. Are you willing to turn to friends for advice on how to achieve your goals? 자, 여기 물음표를 붙여야 되겠네요. 됐죠? Are you willing to turn to friends for advice on how to achieve your goals?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은퇴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 부분 동사 부분이죠.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주어는 당신의 아버지가 주어죠. 당신의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동사 부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에 대해 간단한 문장이죠. 은퇴에 대해. 은퇴라는 단어 알면 되겠고. 자, 영문 보겠습니다. Your father may be 해도 되고, might 해도 되고요. Might be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Thinking about 은퇴, retirement. 오늘 학습한 단어 retirement. 이거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Your father might be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Thinking about 자, 은퇴, retirement. Your father might be thinking about retirement.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불평은 결코 체중을 줄여주지 않아. 근심도 그렇고. 자, 동사 부분이 줄여주지 않는다, 줄여주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줄여주지 않는다. 부정문이에요. 줄이다. 이런 표현을 알면 되겠죠. 주어는 불평이죠. 불평은 줄여주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줄여주지 않는다. 뭐를, 체중을.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심도 그렇고. 자, 이거는 맞장구치는 거죠. 앞에 문장을 받아서 쓸때 우리가 맞장구치는 표현을 알고 있죠. 이거 문법적인 상황이죠. 앞에가 지금 부정문이죠. 부정문을 받을 때는 우리가 neither 이거 쓸수 있고, 긍정문을 받을 때는 so를 쓸 수가 있죠. So do I, so am I, so can I, neither do I, neither can I, neither am 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어는 불평이니까, 자, 여기 영어 문장 보면 여기 주어 자리가 나와 있죠. Never reduces. 그러면 이제 부정문 만들려고 never를 썼어요. Doesn't reduce 이렇게 써도 되지만 never를 써가지고 결코 줄여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Weight, 체중을. 자, 여기 불평이라는 단어 쓰면 되겠죠. 오늘 학습한 단어. 그렇죠? Discontent 이 표현. 오늘 학습한 단어. Discontent. Never reduces weight. 자, 근심도 그렇다 그럴 때, and, 자, 이게 부정문이기 때문에 neither를 써야 되겠죠. neither. 자, 근심이 anxiety 이거죠. anxiety 이거 근심이니까 이것도 그렇다. 삼식 단수. 그래서 does를 쓰면 되죠. neither does anxiet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자, 여기 불평 자리죠. discontent. discontent,
불평, discontent never reduces weight. And 근심도 그렇다. 앞에 부정문을 맞장구 쓸 때 neither를 써가지고 neither does anxiet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N-E-I-T-H-E-R neither does anxiet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Discontent never reduces weight and neither does anxiety. 자, 여기까지 오늘 암기한 단어 한 번 더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암기한 단어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insight, 통찰력, 식견이란 뜻이죠. echo, 메아리치다, 따라하다, 되풀이하다, 명사로 울림, 메아리, specialist, 전문의, 전문가, 그다음에 head, 강의나 셈의 근원, 맨 윗부분, 뭐 제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두머리 다 되죠. fund, 연못, retirement, 은퇴, 퇴직, 정년, discontent, 불만, 불평, depending on, 뭐뭐뭐뭐뭐에 따라, 뭐뭐에 좌우되어, 이런 표현이죠. turn to, 누구누구, 이런,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뭐뭐로 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